강의 한 잔, 예진의 에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마이크를 너무 크게 말하는 사람이 싫어. 막 그런 사람 있잖아. 말하는데 이 소리 있지? 아, 그러니까 입 벌려지는 소리 있잖아. 이런 거? 말할 때 이게 말하면서 말의 그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었다 떨어. 왜냐면 이게 마이크로 하니까 크게 들리죠. 크게 들리죠. 너네를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이게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이 자꾸 말르고만. 그건가? 아니 아니 그냥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제가 그랬습니다. 야, 입안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 그게 심한 사람은 들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 아, 그래? 그런 말이 되게 듣기 싫어. 갑자기 고민한다니까요. 소리 되게 차라리 하다가 물을 중간에 먹어. 보통은 좋은 거보다 싫은 걸 얘기하겠지. 좋은 거? 싫은 게 없으면 좋겠지? 맞아, 맞아. 왜냐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쉽지 않아. 차라리 그냥 맞아. 싫은 걸 안 하는 게 나아. 맞아, 맞아. 마음에 드는 거를 하기 왜 쉽지 않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내가 다 맞아, 맞아. 다 비슷한 느낌이야? 주변에 동료도 그래, 그 얘기도 있었어. 야, 저 소리 되게 신경 쓰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어. 조금 남자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 그 말을 안 와봤어요. 아, 뭔가 근데 이렇게 질문을 잘 던지잖아, 그 강사들이. 질문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싫어. 나한테 질문이 너무 올까봐. 맞아. 겁나진 않지만 짜증나? 귀찮아? 아, 나는 귀찮은? 좀 그런 건 있어. 뭔가 이렇게 막 그런 나를 꼭 집어서 질문을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 다 게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목이 집중되니까 본인은 감사하니까 그런 게 안 창피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모르겠어.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안 창피할 수 있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이런 데도 얘기 안 해. 왜냐면 그래도 어쨌든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한 명이 대답하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맞아,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맞아. 아예 CS 교육은 되돌아보게 됐다. 계속 더 많이 할게. 근데 나 그때 신입 직원 교육 했을 때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는 거야. 그 와중에도 막 그냥 다 자. 그리고 이제 막 자지. 깨어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 우리과 직원 막 한 6명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이제 계속 막 이제 질문을 막 우리 쪽에만 하는데 막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워서 너무 불쌍해. 근데 그럴 때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그 강사가 막 하잖아. 걔네들 진짜 그냥 완전 꼬꾸라지고 자고 있는데 그래서 막 그렇게 자는 애들이 너무 옆에 있으니까 막 그래서 되게 의무감으로 더 열심히 막 들었는데 근데 조금 대답하기 편하게 해주는 분위기를 약간 조성을 해준다고. 나는 막 이렇게 막 대답도 막 크게 하는 성격도 아니고 막 힘들어서 하는 성격도 아니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걔는 마주치면 입 모양으로 말할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라도 내가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틀릴까봐 잘 말을 못하겠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했었을 때 맞아요 하면서 약간 그런 강사가 막 이렇게 나의 말을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주면은 조금 그래도 나같이 약간 별로 참여 많이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약간 마음이 열리는 듯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좋다. 너무 좋다. 제일 좋은 거 만약에 2시간 한다 1시간 50분 근데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하는 거 되게 좋았어. 선물 맨날 그런 교육 들으면은 막 펜 주고 아니면 막 포스트잇 주고 진짜 포스트잇 준 적 있는데 진짜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묶어서 주고 맛있잖아. 물론 맛있긴 맛있지만 선물이란 생각은 안 들지. 그걸 받기 위해서 막 게임도 막 맞추려고 다 이렇게 참여하고 이러잖아. 근데 그 데일밴드는 아예 그냥 포장지가 돼 있어서 데일밴드인지 몰랐어. 근데 그냥 뭐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맞췄는데 아 나는 또 여기에 뭐 먹는 거 들어있거나 뭐 그런 그냥 학용품 이런 거였지 해서 열었는데 데일밴드인데 데일밴드에 막 캐릭터가 다 있거든요. 가격도 싼데 그런 대외변도 줬다는 게 너무 새로운 거야 선물로서. 근데 그 사람은 또 강의도 막 지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유머 감각 있게. 근데 사실 일을 하고 있다가 가서 듣는 거잖아.
좀 다들 졸아. 피곤해. 이러다가 와서 들으니까.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았어. 데이 이벤트. 근데 캐릭터도 너무 귀여운 거 같아. 근데 그게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 실제, 실제. 그러니까 아예 안 보게. 선물이 뭔지 모르게 배들끼리 막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근데 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선물 애가 한 명을 받으니까 나머지 한 명도 참여하려고 또 선물 받으려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지. 가격도 싼데 유용하게 누구나 쓸 수 있고. 아 몰라. 그냥 나는 뭔가를 했을 때 선물이 걸려도 나는 별로 대답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냥 안 받고 안 갖고 말지. 약간 사람이 그런 성향이 다른 거야. 얘는 선물이 걸려도 안 하잖아. 난 선물이 걸리면 무조건 선물이 뭔지 알려주면 안 돼. 당연하지. 그러니까 선물이 뭔지 모르게 포장을 해놓고 내가 선물을 해서 받아. 그럼 그 선물이 뭔지 뜯어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참여하고 하는 거. 포장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런 성격의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다 어차피 대답을 하니까. 맞아. 강사는 솔직히 뭐 한두 명만 대답해줘도 되는 거잖아. 물어보고. 맞아. 이런 분들이 계셔야 내가 좀. 그치. 내가 활력을 얻고.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한 몇십 명 강의 이렇게 하는 거면 그 중에 한 명은 다 있어. 맞아. 있지. 중요한 게 옷 있지, 옷. 정장이 짧은 건 아니지만 너무. 달라 보거나 중요하다. 색이 너무 화려하거나 무늬가 화려하거나 하면 집중이 잘 안 돼. 아, 너무 중요한 얘기 같은 거. 강사의 옷장 항상 옷을 정말 잘 입으면 그 사람이 좀 달라 보이기 마련이잖아.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외모적으로 외모가 이쁘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 떠나서 튀진 않지만 깔끔하게 잘 입은 느낌? 되게 여자들 같은 게 특히나 막 화려하게 막 입고 있어. 막 무늬 있고 색깔도 막 분홍색 위에 자켓을 입거나. 찔리니? 하나 있어. 생각나는 그 부자 있어? 꽃 자켓 입었던 사람 있어. 강사는 뭔가 예뻐 보이고 싶어서 입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집중이 안 되지. 눈이 이미 화려한데 집중이 되겠어. 집중이 안 되지. 입술 너무 빨갛게 칠했다던가. 화장 이런 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다던가. 너무 중요한 얘긴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 우린 특히나 여자니까 남자들이 옷 잘 입으면 더 집중하게. 아, 남자 감사 봐? 나도 남자 감사 되게 못 봤어. 아 진짜? 아무도 봤어. 나 거의 반반이었던 거 같아. 진짜? 근데 거의 남자 감사들 환호하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야? 외적으로 좀 뛰어나야 돼? 아 사실 잘생기면 더 환호하긴 하겠지. 그런 거보다는 옷을 일단 잘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 같아. 남자들도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부수거나 막 남자들 중에 자켓도 막 체크 자켓 입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말고 정말 댄디하게 단카라 같은 거 하나만 딱 입고 바지도 깔끔하고 하나만 딱 입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더 그냥 괜찮은 거 같아. 아예 CS 교육을 되돌아보게 됐다.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할게.